집에 들어가자고? 응. 장애가 집에 들어가라고 가버려줬어. 그러니까 이 돈으로 고모도 같이 집에 들어가자. 야, 됐어. 너 혼자 들어가. 아, 왜? 아니, 네가 고생해서 번 돈으로 어떻게 내 하숙비까지 내달라 그래. 그러니까 혼자 들어가라고 그냥. 아니, 그러지 말고 같이 들어가자. 고모랑 같이 쫓겨났는데 어떻게 나 혼자 들어가냐, 의리 없이. 괜찮대도. 그리고 난 여기가 더 좋아. 언니 오빠 눈치 안 봐도 되고. 그럼 나 진짜 혼자 들어간다. 그러래도. 알았어. 고모가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뭐. 다음에 봐. 그래. 아, 자기 진짜 웃긴다. 뭐가요? 뭐가 웃겨요, 제가? 아니, 조카가 집에 들어가자는데 왜 안 들어가겠다고 버텨? 정말 현석 오빠한테 딴 맘 있는 거 아니야? 뭐야? 정말 그런 거야? 왜? 아무리 생각해도 작가로 성공하긴 글렀고 돈 많은 오빠랑 결혼해서 말년이라도 편하게 보내고 싶은가 보지? 아니요. 저 작가로 성공하기 전까지 누구 사랑할 마음 없거든요. 뭐야? 그 말은 작가로 성공하면 현석이 오빠한테 고백이라도 하겠단 소리야? 그건 마음대로 생각하시고요. 저게 근데...